네, 안녕하세요. 디프코리아입니다. 자, 오늘 입고 낸 차량은 신형 소렌토네 4세대 풀체인지를 걸쳐서 저희 매장에 지금 언더코팅,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작업을 하려고 차량 입고 되었습니다. 이제 많이 저희가 작업 내용은 소개해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실 텐데요. 자, 이제 신형 소렌토 하부 한번 관찰해볼게요. 이제 기존과 달리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. 다 똑같고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네,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기존과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 보시면은 네, 실내 부분들이 좀 미흡해요. 네, 굉장히 미흡합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신형 소렌토인데 그 전 모델이죠. 네, 3세대 전 모델 모델보다 실내 부분을 보면은 좀 더 미흡한 것 같아요. 네,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실내 돼 있는 부분 찾기가 힘듭니다. 네, 순정 실내는 지금 여기 보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렇게 실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손가락을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실내가 되어 있어야 돼요. 근데 지금 이쪽은 이렇게 한 줄밖에 없죠. 네, 굉장히 미흡한 네, 하부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, 앞으로 가서 한번 또 가볼게요. 앞에도 마찬가지로 네, 실내 상태는 앞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미흡합니다. 그리고 이제 언더코팅을 진행하기 앞서 지금 언더코팅 같은 경우에는 시공되어야 할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서브프레임, 네, 스틸 부분, 뭐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 검정색 부분들, 네, 굉장히 부식이 빨라요. 마찬가지로 뒤에 이어프레임도 굉장히 부식이 빠릅니다. 그 곳은 항상 필수적으로 시공이 되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모노코크 바디다 보니까 이 천장이라고 부르죠. 이런 부분들은 부식이 상당히 조금 빠른 편은 아니에요.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부식이 진행되지만 이런 부분보다 이런 그 앞에 서브프레임 리어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시공을 해줘야 됩니다.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마스킹을 된 부분들은 시공이 안 들어갑니다. 네. 여기 볼트류들, 각종 센서류들, 그리고 엔진 미션을 포함한 시공이 되면은 AS, 추후 AS에 굉장히 불편한 일이 겪을 수 있는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다 마스킹 작업을 통해서 다 보호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마스킹이 되지 않는 부분들 전부 다 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야지 전체 시공이 되는 거예요. 펜더도 마찬가지예요. 펜더도 한번 보여주세요. 펜더도 보시면 펜더 커버를 다 탈착을 했죠. 네, 탈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스틸이 노출되게 되는데 이 여기 보이는 부분, 탈착을 해서 보이는 부분만 시공하면 또 안 되겠죠. 네, 안쪽까지 이 안쪽 전부 다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서비스로 들어가는 네, 포맷까지 지금 부착을 해놓은 상태이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형 소렌토 풀체인지 모델 하부도 한번 보면서 뭐 지금 저희 언더코팅 뭐 시공 안내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제 세라믹 플러스만 시공하면 돼요. 세라믹 플러스만 시공하면 되고 세라믹 플러스 시공하고 이제 마스킹 부분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영상을 네,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세라믹 플러스 저희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. 네, 소렌토 차량이죠. 네, 풀체인지 모델인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내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어요. 그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매장에 전국 각 지점 매장에 이제 추가 시공을 의뢰해주시면은 할인된 금액으로 같이 실내까지 보강 작업까지 다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. 지금 이제 하부를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. 지금 시공해야 될 부분, 안 해야 될 부분 네, 정확히 구별해서 지금 시공이 진행되었습니다. 지금 이제 뭐 모노코크 바디 천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리어 프레임도 토프레임까지 전부 다 시공이 진행되었어요. 오래 운행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리어 프레임, 서브프레임 가장 부식이 취약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래 운행하시면은 리어 프레임이 통째를 교환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. 이제 정비 불가능이죠. 이제 더 이상 운행 불가능, 정비 불가능. 네. 부식이 심해서 이제 운행하실 때 굉장히 위험이 높습니다. 이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바퀴를 받쳐주는데 이게 주저앉아버리면 주행시 굉장히 위험해요.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식이 심할 경우에 이 부분을 노하우 포함한 이 부분을 전체 교환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.
비용은 제가 듣기로는 아마 150에서 200만 원 정도, 네, 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 그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소렌토 기준으로 봤을 때 1루는 저희가 세라믹 플러스 70만 원, 4루는 80만 원이에요. 단 부식, 방지, 예방 그리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운행하시다가 여기 부분, 네, 당연히 방지턱 그런데 찍힐 수 있어요. 뭐 돌부리 그런데도 찍힐 수 있어요. 그런데 찍혀가지고 이 부분이 끊겼다 그러면 당연히 뭐 또 부식이 진행되겠죠.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평생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그냥 저희 매장에서 시공을 하셨던 분들,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시공을 안 하셨던 분들,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매장에 전국 저희 티프코리아 매장에 방문해 주셔서 차량 하부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뭐 하부를 한번 보는 거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. 뭐 리프트 올리는데 리프트 값 얼마예요 이런 거 없어요. 저희가 하부 점검은 그냥 무상으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시공을 하셨던 분을 포함한, 그리고 이제 시공을 안 하신 분들도 내 하부가 궁금해 그러면 언제든지 오셔서 네, 하부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앞에 쪽으로 넘어가 보면 네, 앞에 서브프레임도 전체 시공이 되었죠. 네, 뒤에도 마찬가지, 앞에도 마찬가지. 이 서브프레임, 리어프레임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을 시공을 안 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가장 부식이 빠르고 그리고 뭐 부식이 진행되면서 네, 뭐 교환해야 될 부분,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,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식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전체 시공 이렇게 네, 앞에까지 뒤에까지 전부 다 시공을 해서 부식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이거는 노란색, 아이고 네, 노란색 좀 액체가 보이시죠? 네, 이거는 액상 방청제입니다. 내벽 코팅을 해주면서 이 겉면은 세라믹으로, 내벽 안쪽, 이 홀 안쪽, 구멍 안쪽 철판은 이노왁스 코팅으로 전체다 겉과 안 모두 완벽하게 시공해드렸어요. 자, 이제 저희는 전국 디프코리아 모든 매장에서 네,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뭐 언더코팅 뿐만 아니라 모든 신차 패키지부터 해서 뭐 언더코팅, PPF, 유리막 코팅, 썬팅, 블랙박스 뭐 전부 다 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지금 저쪽 한번 볼게요. 저희 옆에 칸 부스인데 저 차가 트레일 블레이저죠. 그리고 뭐 BMW 차량까지 이제 PPF 작업이 진행되고 트레일 블레이저는 신차 패키지까지 맡겨주셨어요. 뭐 언더코팅, 썬팅 뭐 마찬가지로 유리막 코팅까지 PPF까지 전부 다 맡겨주셨는데 또 이쪽은 뭐 굉장히 힘든 차였죠. 네, CLS63 AMG인데 이제 오래 운행하신 만큼 이제 검정차다 보니까 관리가 좀 힘들죠. 그래서 광택 작업을 하고서 지금 유리막 코팅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. 네, 다시 새 차를 만들어 놨습니다. 저희는 이제 모든 저희 디프코리아 지점은 이렇게 내외장 관리를 진행하면서 한번 시공하면은 가장 오랫동안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. 네, 많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언더코팅은 4세대 소렌토 네, 모두 다 완료되었고요. 네, 장착만 남아있어요. 각종 커버류들, 바퀴 뭐 이렇게 전부 다 조립하고서 차량을 안전하게 출고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